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가?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도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 되리라라고 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우리를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쭉 공부를 했는데 그런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포함해서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내려면 어떤 수학의 법칙들이 있는지 우리가 8가지의 법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우리 9가지 열매들을 봤어요. 아주 중요하죠. 우리 특히 인격적인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웠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 육신의 일들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들이니까 육신의 일이 나오는 것 같다, 아니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멈추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6장에서는 이 수학의 법칙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풍성하게 맺을 것인가 이런 법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갈라디아서 6장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의 일부를 보시면요.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육신에 뿌리면 육신으로 썩는 것을 거둔다.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열심히 뿌려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열매는 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꼭 우리의 구원받았을 때의 생명이 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수록 영원에 지속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낼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께 뿌려야지 육신에 뿌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수학의 법칙 첫 번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뿌린 것을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죠. 예를 들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밤과 낮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또 바꿀 수가 없죠. 그 어떤 부자도 밤과 낮을 바꿀 수 없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삼으신 것이 있는데 뿌린 것을 거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농락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서로 속이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농락당하지 않으신다.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무엇을 뿌리든지 반드시 거둔다. 이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영적인 것이나 물리적인 것이나 다이 법칙을 적용시켰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씨를 뿌리죠. 그렇죠? 씨를 뿌렸는데 거두지 않으면 누가 뿌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영적인 법칙에도 적용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눈속임으로 한다고 해서 농락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기 원하면 도둑신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보를 가지고 있죠.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성적은 잘 나오길 바란다. 그러면 도둑신보가 되는 거죠. 열심히 일을 안 했는데 돈을 많이 벌길 원한다. 그럼 도둑신보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냥 노력 안 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면 이러다가 잘못해서 사기를 칠 수도 있고, 그렇죠? 범죄를 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농락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서로 잠깐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 원칙이죠. 자, 두 번째 수학의 법칙. 1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법칙들에 있어서 함께 다루면서 강조가 될 것입니다. 자, 2번. 다른 사람이 뿌린 것도 거둔다.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른 사람이 뿌린 것도 거둔다라는 것을 조금 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요. 내가 뿌린 것이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조금 더 제가
자세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전혀 수고를 드리지 않은 것을 거두도록 너희를 보내었도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구령과 복음 전파와 구령과 관련된 표현인데, 이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할 때, 구령할 때 만날 때는요, 진짜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간혹 그냥 거리에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냥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냥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그 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해 놓은 거예요. 열심히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고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여러 가지 노출이 되었다가 마음이 준비가 되었는데 하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를 만나서 뭐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자가 되고 또는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거두기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거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물로 줄 수 있죠. 선물로 열매를 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도서 2장 21절에 보면요. 이는 어떤 사람은 그의 수고가 지혜와 지식과 공평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그것도 지혜와 지식과 공평 가운데 열심히 수고를 해서 뭔가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가운데서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그것을 그의 몫으로 남겨주리라. 왜 그렇죠? 그 사람 죽잖아요. 결국은 누군가에게 남겨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수고를 안 했어요. 자, 이 또한 헛되며 크나큰 해악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유산으로 줄 때도 있고 그냥 선물로 줄 때도 있고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이룬 것을 영향을 받아서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있고 부모가 나쁘게 이룬 것을 나쁘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 부모라고 하면 우리 모두의 조상 아담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이 아담이 한 명 잘못했는데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망도 세상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자, 아담 한 명 잘못했는데 영향력이 온 인류에 다 전달이 되잖아요. 그것과 이제 같은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수천에게 자비를 간직하여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아니하리니 아니하나니라고 했어요. 이게 구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용서도 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없애버리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죄가 용서, 덮이는 정도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제거되지 않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녀들 위와 자녀들의 자녀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뭔가를 잘못을 했어요. 그럼 영향이 끼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벌은 아버지를 벌해요. 그런데 영향은 받습니다.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게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을 처벌하진 않으세요. 그건 다릅니다. 형벌은 잘못한 사람에게만 내리세요. 그런데 영향은 끼치죠.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죄를 짓는 그 혼 그것이 죽으리라.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가 아들의 죄악을 짊어지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죄를 책임을 묻는 건 아니에요. 아빠가 잘못했다고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잘못해서 죄성을 우리가 받았고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 책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있다고 하신 거예요. 선택권도 우리에게 있어요. 선과 악을 우리가 알면서 스스로 죄를 선택을 한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잠언 29장 2절을 보면요. 의로운 자들이 권위를 가질 때 백성은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렇죠. 특히 뭐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의로우면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죠. 한 사람이 잘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이 다스릴 때 백성은 애곡하느니라. 그렇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물론 위치나 그 행동에 따라서 영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이 뿌린 것을 스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요, 죄의 기준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짓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결국은 끼칩니다. 반드시. 자, 내가 악한 행동을 했어요. 아니면 악한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나중에 계산서에 다 넣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어떻게 결과를 냈는가. 그런 거 있죠.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한 명이 하갈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내로 들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중동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직도 그 후손들이 아직도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뿌린 씨가 지금 수천 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한번 전한 복음 또 엄청난 영향을 계속 끼치겠죠. 내가 한번 저지른 악행 영향을 계속 끼치겠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상인들은 선한 생활 양식들을 부패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행실을 부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활의 전반적인 양식이 다 부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해서 동물들까지 다 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향력까지 다 고려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뿌린 것과 같은 종류를 거둔다. 아주 중요하죠. 자,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는데 같은 종류를 안 거두면 소용이 없겠죠. 내가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둘 수 없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들이 가시나무들에서 포도들을 거두거나 엉겅퀴들에서 무화과들을 거두느냐라고 했어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포도도 이제 덩쿨이기 때문에. 근데 가시나무들에서는 포도가 안 나오죠. 눈속임만, 사람은 눈속임 하지만 진짜 열매가 포도가 나오진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엉겅퀴에서는 비슷한 게 생겼지만 무화과라는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이 분별 방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나무는 씨앗에서 자란 것이거든요. 그 씨는 반드시 그 종류를 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 번이면 만 번, 뭐 천 번이면 천 번 다 그것을 보셨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과나무 씨앗을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나지 포도가 나지 않죠. 사람의 씨가 들어갔으면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개가 자손을 낳으면 개가 나오는 것이고, 반드시 이렇게 같은 종류를 거둡니다. 자, 그래서 육신에 심으면 육신에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께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실 때도 이 그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라고 했어요. 이 열매들은 종류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를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 야곱이 했던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돌려 주시는지 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죠. 이삭에게 속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당신의 첫 태생인 에서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하고 속이죠. 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 친형제란 말이죠. 친형제로 가장을 했어요. 아버지를 속였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자기 라반에게 가서 친족인 라반에게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라반의 딸을 아내로 얻으려고 하는데 원래는 라헬을 놓고 일을 했고 얻으려고 하는데 그 라반이 자기를 속여서 라헬 대신 레아를 줬죠. 근데 레아나 라헬은 또 친자매였단 말이죠. 이 자매로 친형제로 속인 거예요.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죠? 야곱은 또 자기 자식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이 친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죽었다고 했죠. 야곱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세월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고스란히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같은 것을 거두게 해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고난의 원인들이 다양합니다. 이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건 마귀 때문이다. 또는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또 무조건 이것은 뭐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씹은 걸 거두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번 자기가 돌아보면, 내가 똑같은 짓을 했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수학의 법칙 네 번째로 보면 뿌린 것보다 많이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뿌린 것과 같은 종류를 거두고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를 심고 하나만 거둔다. 같은 종류인데. 그럼 제가 왜 심겠어요? 왜 노력을 하겠어요? 반드시 더 많이 거두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농부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 거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하나 교리적으로도 버릴 게 없어요. 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등을 보면 밀은 구원받은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열매를 내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매일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낼수 없는 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씨앗은 그대로 살아 있으면 절대 열매를 내지 못해요. 씨앗은 썩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드시 많은 열매를 내요. 우리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사람 매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자, 그런데 한 알이 죽었는데 많은 열매를 거두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같은 종류를 거두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거두게 하신 거죠. 다윗이 죄를 짓자 나단 예언자가 와서 비유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 여행자가 부유한 남자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 부유한 남자를 다윗에 비유한 거예요. 부유한 남자에게는 많은 양들이 있는 겁니다. 그가 자신에게 온그 도보 여행자에게 자신의 소유한 양떼와 자신이 소유한 소떼에서 취하여 요리해 주는 것을 아까워하였고 많은 걸 가졌는데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가난한 자는 지금 우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잖아요. 근데 우리아에게는 아내가 밧세바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아내가 이미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 가난한 남자의 어린 양을 취하여 자신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요리해 줬다. 하면서 그것을 뺏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타락한 상황에서도 워낙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바로 성경 구절 인용해서 아 그는 그의 어린 양을 네 배로 대갚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게 율법에 기록돼 있는 거거든요.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말 그대로 네 배로 갚게 합니다. 대갚게 만드십니다. 자, 이 밧세바랑 간음했죠. 1번.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네 배로 갚아주시는데 이 우리아를 죽인 대신 그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바로 데려가십니다. 그 다음 암논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암논도 자기 아들인데 데려가세요. 그리고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하고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암논은 어떻게 죽었냐면 자기 누이를 강간을 해서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형제끼리 죽이게 만들죠. 그리고 아도니아도 이제 결국 다윗이 죽자마자 반역을 일으키면서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네 명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 칼이 너희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해서 한번 했던 죄지만 평생 이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전쟁이 다윗 시대는 전쟁이 있었던 거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 한 명을 빼앗았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내들을 너의 두 눈앞에서 빼앗아 그들을 너의 이웃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수의 아내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이웃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는 몰래 했는데 내가 온 이스라엘 앞에
앞과 해 앞에서 이것을 행하겠다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 범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 잘못했지만 하나씩 잘못했지만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농락당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건 이거예요. 이 그 성적 타락이나 아니면은 죄가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들. 특징이 뭐냐면 그냥 자백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회개를 간과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교리적으로 아예 회개를 인정 안 한다든지 어쨌든 회개와 자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자백을 하면요. 여러분이 자백을 하면 여러분의 죄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용서를 받아도 여러분이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둡니다.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르세요. 영수증 반드시 끊으세요. 그 계산이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근데 자백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심은 것도 거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매도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백해서 매는 안 맞더라도 계산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백하면은 내가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도 자백하면 끝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라는, 아니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 결과 값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누구 것을 훔쳤어요. 근데 자백하면 끝이 아니에요. 돌려줘야 되죠. 그렇죠. 더 그리고 피해 보상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용서는 받아요. 그래서 더 큰 형벌과 매질은 안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계산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릅니다. 다윗 어땠어요? 자백했어요.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 반드시 이 계산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부분이에요. 자, 죄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우리가 죄지을 시간에 성령께 계속 심으면 계속 뿌리고 심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열매를 더 많이 맺겠죠. 자, 열매를 맺으면 뭐예요? 그 안에 또 씨가 있는 거예요. 또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세 단계로 설명을 하셨죠. 자, 지혜가 전쟁 무기들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하느니라. 잘못된 거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고요.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이들이 죄인들이 됐죠. 이게 아담의 열매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은 어떻게 됐어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돼 있죠. 이것이 예수님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자, 5번. 수학의 법칙 5번 보면 뿌린 것과 비례하여 거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비슷한 것 같지만 뿌린 것보다 많이 거둔다랑 다르게 비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많다가 아니라 자, 비례해서 거둔다는 건데 뭐냐면 많이 거두죠. 뿌린 것보다는 많이 거두죠. 근데 내가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비율에 따라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문맥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물질로 돕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적인 부분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수학의 법칙에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색하게 성경 하루에 딱 한 페이지 읽었어요. 이렇게 매일 한 페이지씩만 읽었어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성경을 읽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인색하게 거뒀어요. 그러면 인색하게 거두겠죠. 근데 내가 더 시간을 내고 기도에도 더 시간을 내고 다른 것 뭐 하나의 성령 안에서 우리 뭐 복음 전파에도 더 많은 시간을 내고 그러면 더 많이 거두겠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둘 것을 근데 당연히 비율상 인색하게 심었는데 인색하게 거둬야 되는데 많이 여유롭게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도둑신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네 배 또는 한 마리당 네 배 또는 소 한 마리당 다섯 마리, 양 한 마리당 네 마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들이 있어요.
비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에프라임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프라임이라고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말하기로 했는데 많은 제단들을 만들어서 죄를 지었다. 다른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그런 제물을 위해서 많은 제단들을 만들어서 죄를 지었는데 이 제단들이 또 더 많은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도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토양이 좋을수록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농부들도 그렇겠죠. 땅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낼 수 있겠죠. 경작이 잘 되겠죠. 좋은 토양에 떨어지면 100배나 60배나 30배나 이런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토양에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열매를 못 맺거나 맺어도 금방 중단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토양이 중요한 거죠. 근데 토양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냐, 적게 맺을 것이냐, 심지어는 열매 맺는 것이 중단될 것이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씨를 받아들인 자 역시 말씀을 듣는 자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반드시 이제 뿌려진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들의 가득한 속임수가 이 세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재물에 대해서 재물은 속이거든요. 재물을 계속 생각하니까 그런 것에 이제 빠져 있으면 가시떨기처럼 돼서 어떻게 해요? 성장을 방해하죠. 그러면 말씀의 성장을 저지함으로 그는 열매가 없게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Becometh unfruitfu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맺다가도 열매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밭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밭은 아예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근데 세 번째 밭은 열매를 맺다가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밭은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아예 첫 번째, 두 번째 밭은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의 특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밭을 많이 헷갈려 해요. 그런데 이제 뿌리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새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 자체는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구원까지 받지 않은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 마음 상태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 지혜 책에 보면 솔로몬이 게으른 자의 밭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담이 무너져 있어요. 벽이 허물어져 있고 그러면 뭐예요? 동물들이 들어와서 막 열매나 씨앗을 막 빼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밭은 안 갈려져 있어서 막 가시나무들이 나와 있고 엉겅퀴들이 있고 그러니까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게으른 사람처럼 자기 마음을 계속 점검을 안 하면 이런 열매를 잘 못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이 좋을수록 많이 거두기 때문에 많이 거두려면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좋은 토양이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토양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좋은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다. 즉 좋은 토양은 정직하고 좋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직하게 반응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정직하게 자기를 못 봅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직하게 맞습니다. 하나님 바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가 지금 회개하고 자기가 돌이키고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보 잘 들었어? 아들 잘 들었어? 아 물론 부모로서는 점검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 아 그래 저 사람 얘기야 그렇게 하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있다 하는 그 순간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마귀의 타겟이 돼요. 그래서 좋은 이 정직하고 좋은 마음의 말씀을 들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강조하겠지만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듣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면서 인내로 열매를 내야 되겠죠. 자, 이럴수록 이제 많이 거두게 된다. 이제 열매를 많이 내게 하는 왜냐하면은 심은 것보다는 원래 많이 거두게 되는데 그걸 더 증폭시키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일곱 번째 법칙은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아주 중요한 법칙인데요.
수확은 전적으로 주님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뭐 최근에도 보니까 뭐 수박에 뭐 피해 뭐 수해를 입어서 수박이 많이 뭐 전라남도에 있는 수박이 60%가 뭐 수해 피해를 입었다 뭐 이렇게 하죠. 자, 풍년이 되느냐 흉년이 되느냐는 이 농부가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땅을 찾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농부들은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 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나로부터 너의 열매가 발견된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맺는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학계에서 1장 4절 6절에 보면 참 독특한 본문이 있어요. 오 너희여, 이 집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이 집은 지금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 유다 지파가 돌아와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성전이 완성이 안 됐어요. 황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이 너희가 천장 덮인 너희의 집들에 거할 때냐? 책망합니다. 아직 성전이 다 지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너희는 지금 지붕 덮인 집에서 잘 지금 지내고 있느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교회 건축할 때 성전 건축 우선순위에 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건물은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에게는 우선순위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성전 건축이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많이 뿌렸는데도 우선순위를 뒤바꿨죠. 하나님 걸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자기들 걸 먼저 우선순위를 뒀어요. 근데 많이 뿌렸는데도 적게 거둔다. 하나님께서 재해를 주시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먹으나 너희에게 충분하지 않도다. 너희가 마시나 너희는 마시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스스로 옷을 입으나 따뜻한 자가 아무도 없도다. 또 풍삿을 버는 자는 풍삿을 벌어 그것들 구멍들이 있는 가방 안에 넣는도다.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구멍이 뚫린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둔 게 별로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신 거죠. 자, 왜 그렇냐?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더라. 왜 그러냐?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더라. 하나님께서 돈은 반드시 날개를 달아서 재물은 반드시 날개를 달아서 날아간다 했어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있던 것도 다 날아가는 거죠. 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이유를 설명하세요. 나의 집이 황폐한데도 너희 각인이 자기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하나님은 농락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쌍이 아니에요. 가만히 가부좌만 이렇게 있는 분도 아니고 입도 못 여시는 분이 아니고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 인격체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어요? 하나님 축복 주시면 올해 여러분에게는 잘못되는 겁니다. 더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이 부유한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부유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 또 부유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건축하는 자들은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라. 주께서 도시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될 뿐이라.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앉아있는 것도 슬픔들의 빵을 먹는 것도 너에게 헛되도다.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이처럼 잠을 주시기 때문이라. 많은 뭐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이 결국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크게 만들어 놓고 병원에 입원해서 죽죠. 다 쓰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되죠. 뭐 일만화 시킬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학의 법칙 마지막은 적합한 시기에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심자마자 거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불린 것은 열매를 맺기까지는 씨가 심겨져야 되고 뿌려지고 심겨지고 발화하고 그 다음에 지켜주고 물도 줘야 되고 기다리고 싹을 내고 성장하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병충해도 뭐 지켜주고 다양한 방법과 기간을 통해서 그 적합한 시기에 열매를 맺는 거지. 뿌리자마자 거두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 많은 사람이 지쳐서 중단할 때 잘하고 있다가 중단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거두기 전에 끝내버린 거예요.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8장 그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좋은 토양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좋은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들은 후 그것을 지키며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그래서 끝까지 기진하지 않고 끝까지 그 적합한 시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반드시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종기, 씨를 뿌리는 게 파종기죠. 그러지만은 harvest time, 수확기도 있다. 시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에 그 하늘의 왕국의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미리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사탄이 와서 나쁜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독보리들, 비슷하게 생긴 독보리들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아오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랬더니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독보리들을 모아오는 사이에 그것들과 함께 너희가 밀까지 뿌리 뽑을까 우려하노라. 때가 되지 않을 때 하다가는 다른 것까지 손상이 된다 이거죠. 양쪽 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악인을 처벌하는 것은 시기가 있어요. 악인도 자기의 죄를 거두는 것도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항상 조급합니다. 그래서 인간 눈에는 이 악인이 바로 처벌 안 받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 거두게 하신다.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산은 뭐예요? 지금 이 신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결산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어떤 사람이 한 목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지도 않고 맨날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우리 주에서 제가 제일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목사 놀리려고 한 거죠. 나 교회도 안 나는데 내가 제일 잘 벌었다. 그랬더니 그 목사가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9월에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 순간 좀 더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때가 결산의 날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때는 그날이다.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것을 분명히 밝힐 것이고 그러면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그래서 지치지 말고 우리가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거둘 것이니까 기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8가지의 법칙들을 우리가 쫙 나열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이 8가지 법칙들, 성경적인 법칙들을 잘 생각하셔서 많은 열매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낼 수 있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거하다, abide in me, 거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영구적으로 동일한 상태를 지속하는 거예요.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맨날 흔들리는 사람 있죠. 의심해서 흔들리는 사람, 두 가지 생각, 이중적인 생각을 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바다의 파도처럼 흔들려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고하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계속 거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한다라는 이 표현을 같은 장에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거하게 하고 확고하게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인내로 꾸준히 한다면 반드시 그 적합한 시기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반드시 좋은 열매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